애터미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애터미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처음에는 한국 원자력 연구소 같은 데서 정부 기관에서 사회 피해자를 만드는 다단계를 왜 하냐고, 사기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친구들을 막 나무랐던 사람이었는데, 애터미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었고, 신뢰하는 친구들이어서, 한번 알아보게 한 게, 애터미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소비자로 시작을 해서 사업자가 된건 아니고요. 바로 사업과 동시에 소비자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애터미 제품의 우수성과 가격에 합리적이고 저렴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저도 동감을 하게 되었고요. 99%만 믿고 1%는 안 믿고 이런 게 아니고요. 100% 전적으로 신뢰를 하게 되었고요. 애터미에서 지켜나가고 있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원칙은 계속해서 지켜져 나가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전 세계 유통을 장악하는 우리 애터미 제품의 그 원칙, 우리 회사의 원칙이 되리라는 부분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애터미 제품을 쓰고 먹고 하면서 건강하게 되었고요. 피부도 많이 변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기 더욱더 신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와 함께 이제 꿈을 키우고 있고요. 같이 애터미를 통해서 보통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수 있고 한 달에 월 1억을 벌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그런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 나가고 있습니다. 팀을 구성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열심히 한번 해서 같이 재심 합력해서 애터미에서 꿈을 이루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반환 제품 로트 바이탈인데요. 이 로트 바이탈이 왜 절대 제품이고 절대 품질이고 절대 가격인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루트 바이탈에 대해서 나도 큐레이터 뭐 이거 신청을 해서 제가 우리 A센터에서 아마 국장님하고 저하고 박승경 사장님하고 이렇게 된것 같은데요. 오늘 1차 줌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그 줌에서 했던 강의에서 로트 바이탈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자료로도 다 공개가 되는데 제가 오늘 강의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캡처를 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자세하게 이렇게 준비는 못해서 아무튼 한 대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화면 공유를 시작하면요. 오늘 진행했던 부분을 제가 그냥 캡처한 건데요. 그 루트 바이탈 우리 애터미에서 연구를 진행하셨던 분은 거기 김경아 실장이라고
우측 상단에 조금 이렇게 얼굴이 보이시죠? 예, 이분이 우리 애터미 연구실장으로 이렇게 참여를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콜마 한국 콜마에 있는 거기 애터미 팀하고 애터미 전단팀이 있죠. 그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2년여의 연구 끝에 이렇게 두피에 대해서 그죠? 예, 두피에 대해서 토탈 케어 시스템을 이렇게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루터 바이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피와 모발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깊이 있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일단 그 우리나라 탈모를 걱정하는 인구가 3만 시대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00만 명 정도가 벌써 탈모를 걱정하는 사람들이고요. 탈모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탈모 시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상황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두피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 두피는 피부의 연장선이다. 피부와 두피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하나의 솔루션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우리가 앱솔루트 화장품이 우리 세종대왕상 받고 이러면서 굉장히 저기 뭐야 피부에 대한 소재 기술과 전달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거기를 연구하셨던 분이 같이 여기 두피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피부와 두피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머리 두피 부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얼굴이 이렇게 팽팽해지잖아요. 머리 두피 부분이 이렇게 축 처지게 되면 얼굴도 이렇게 처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결국 두피도 하나의 피부의 개념으로 이렇게 본대서 좋은 솔루션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피도 하나의 피부 개념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이 두피는 피부보다 그 노화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6배 정도로 이렇게 훨씬 더 피부보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노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피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예, 화장품도 굉장히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로 예, 그죠? 예, 클렌징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도 바르게 되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상당히 관리가 섬세한 반면에 두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설레등하더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죠? 예, 별로 뭐 그렇게 단계가 복잡하지도 않고. 뭐, 한 번에 그냥, 하고, 말고. 이런 식으로, 두피 같은 경우에 같은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렇게 관리가 섬세하지 못하더라라는 부분에 이렇게 착안을 하면서 두피도 결국 피부인데, 두피 부분도 이렇게 관리를 섬세하게 하고 철저하게 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케어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두피 부분도 피부의 하나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피도 보니까 피부에 타입이 있듯이 두피에도 타입이 있는데요. 우리가 피부도 뭐 지성이다, 건성이다, 뭐 민감성이다 이렇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두피도 예, 지성 타입이 있고요. 건성, 민감성, 뭐 복합성 이렇게 나눠볼 수 있더라 그런 얘기인 거죠. 지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좀 이렇게 기름기니까 예, 피지가 많이 분비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 그죠? 예, 그런 사람들 예, 각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피부가 두피가 지성 두피라고 할수 있고요. 건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렇게 건조한 두피를 가진 분이 되겠죠, 그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문조사를 참여를 해보니까 건성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 민감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자극에 대해서도 트러블이 생기면 민감성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피부도 이렇게 민감성이 있듯이.
두세 개가 복합이 되면 이렇게 이제 복합성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두피도 마찬가지로 타입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두피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릿결,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좀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여성분들은 이제 머리가 이제 길고 숱이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그죠? 좌측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측에 있는 여성이 훨씬 더 윤기가 있고 보조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머릿결, 머리카락 이런 부분들도 케어가 많이 필요한 거죠. 예,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등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손상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결국 머리카락은 주성분이 단백질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머리카락이 손상모가 되는 주 원인은 바로 단백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더라. 그게 80%고 여타 수분이라든지 멜라닌 색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손상모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주로 영향을 주는 거는 80%는 단백질이더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니까 거기 확대시킨 그림에 보니까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더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머리카락이 손상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러면은 이렇게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보충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단백질을 잘 보충해 주게 되면 머리카락이 탄력이 있고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탈모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살펴보게 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마가 넓어지죠. M자형 탈모라고 하죠.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그죠? 예. 가르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넓어지죠. 예. 그리고 막 머리카락이 막 빠진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휴지기 탈모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원형 탈모 뭐 이런 것들.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탈모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 종류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그 사이클을 한번 보게 되게 되면요. 그 그림에 보게 되면, 예, 성장기를 제일 많이 거치게 되죠. 보통 한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한 4년,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 5년. 한, 4, 5년 정도 이렇게 쭉, 머리카락이 이제 자라다가, 태행기를 거치게 되고, 휴지기를 거치게 되고, 이제 머리카락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예, 빠져나가고, 새로운 또 머리카락이 또 발생하게 되고, 이런 사이클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이제 성장기인데, 그 성장기 때 보니까 이 머리카락이 어디서 생기냐, 그러면 두피의 피부에 모유두세포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예. 그때 모는 털모자라고 합니다. 예. 털모. 모유두.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오는 곳이죠. 뭐, 제가 알기로는 이 모유두세포 모공 한 개에서 머리카락이 한 3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모유두세포에서 머리카락 씨앗이 자라게 되는 거죠. 예. 씨앗이 성장을 해서 이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이렇게, 한 4, 5년의 주기를 거치고 이렇게 또, 사라지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유두세포에 이제 착안을 하게 되었고요. 그 모유두세포에, 그 머리카락 씨앗이 자라니까 이 머리카락 씨앗에게, 좋은 성분을, 갖다 주고, 그리고 이 주변의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머리카락이 그죠? 예, 잘 자라게 되고 또 풍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루트 바이탈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루트 모근이란 뜻입니다. 예, 머리에 머리카락의 뿌리 그죠? 예, 거기에다가 바이탈 예, 생명 성분을 불어넣는다 그런 얘기죠. 예, 머리카락의 뿌리 성분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예, 풍성한 머리카락, 탄력 있는 머리카락,
그죠? 예. 윤기 있는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유두 세포 부분에 어떻게 이제 좋은 성분의 물질들을 공급을 해줄 것인지,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좋은 환경으로 만들 것인지에 착안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거기에 관련된 성분들을 개발하게 되고, 환경들을 만들어 주면서 우리 루트 바이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 결국 그 두피도 피부입니다. 우리가 피부를 클렌징 1차, 2차, 토너 앰플, 영양 크림, 아이 크림, 로션, 세럼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관리를 하듯이 두피도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보면 샴푸 하나도, 그죠? 예. 안 쓰는 분도 계시죠? 예. 딸랑 샴푸 한번 하고 땡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예,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야, 샴푸만 바르는 게 아니라, 뒤에 팩도 하고, 그 다음에 앰플을 통해서 양분도 열심히 공급해주고, 그전에 또 클렌징도 열심히 씻어내고,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머리카락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탈모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은 머리카락이 빠지면 그냥 확 밀어버리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애터미 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더랬는데, 지금은 이제 후회를 하고 있죠. 예. 조금이라도 빨리 관리할 걸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머리 빠지신 분들 보니까 한올 한올을 막 귀중하다고 그러시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바꿔 먹었습니다. 예. 이 탈모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우리 루트 바이탈을 중심으로 관리를 잘해서 머리카락이 풍성해지는 그런 거로 바꿔 보려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애터미 제품을 써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한번 샘플이 돼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좀 정성을 들이고 예, 좀 섬세한 케어가 좀 필요한 거죠. 예, 적어도 예, 샴푸만 쓰는 게 아니라 이어서 예, 헤어팩 앰플까지 부지런히 이렇게 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결국 단백질이잖아요. 머리카락이 단백질이고 또 모유두 세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비오틴, 예, 비타민 B7이죠. 그다음에 콜라겐, 예, 우리 이너 콜라겐 있죠. 그런 성분들이 머리카락의 성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오틴과 콜라겐, 물론 우리 루트 바이탈 성분에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조금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비오틴이나 콜라겐을 이렇게 같이 섭취를 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가 어떤 두피를 관리하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저녁에 최소한 머리는 감고 자야 된다. 그죠? 예, 머리를 감지 않고 자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머리를 감고 자자. 그 다음에 샴푸만 하는 게 아니라 컨디션이나 트리트먼트 이런 것들을 꼭 사용을 하자. 그 다음 샴푸하기 전에는 빗질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빗질. 예. 머리를 숙이고 뒤에서 거꾸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빗질을 하고, 샴푸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아, 예. 그리고 꼭 영양 성분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 이런 습관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에는 내 두피에 케어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좋은 습관을 형성하자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루트 바이탈 라인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예, 샴푸, 헤어팩, 앰플로 되어 있는데요. 샴푸 500ml, 19,800원이고요. 7,000pb. 헤어팩 200ml고 16,800원에 6,200pb입니다. 앰플 15ml, 15,800원에 6,500pb. 앰플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데 피부에는 조금 더 높죠. 양이 아무래도 앰플이 제일 작으니까 앰플이 제일 먼저 떨어지더라고요. 예, 15ml. 그 다음에 이제 팩, 예, 200ml. 이양 순서대로 아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요. 세 개를 세트로 사게 되면 조금 혜택이 있죠. 예, 그 부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이거 가격하고 포인트는 바로 외워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못 외우고 이제 보고 읽었는데, 이 가격하고 포인트를 딱 이렇게 안 보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전문가로서의 어떤 신뢰성을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우고 숙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에게 루트바이타를 권할 수 있느냐? 뭐 솔직히 모든 분들에게 다 루트바이타를 권할 수 있는데요. 탈모를 케어하시고 싶은 분들, 예, 또 두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피부 관리를 하시는 분들, 피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두피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두피를 관리를 해야지 피부도 동시에 관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건강한 두피 환경을 원하시는 분, 예, 1차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루트바이탈은 예, 추천 고객이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루트바이탈의 특징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오늘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루트바이탈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어떤 절대 품질,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품질이 되느냐, 핵심이 하나, 둘, 세 개인데요. 예, 첫 번째 루트바이탈은 예, 흡수율이 5배입니다. 5배. 예, 이 5배 숫자 예, 꼭 기억을 하시고요. 5배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이 5배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시는 분은 반드시 애터미에서 성공하십니다. 근데, 야, 5배? 야, 뭐, 어떤 회사든지 자기 회사 자랑하던데, 뭐, 5배? 뭐, 비슷하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5배라고 이렇게 탁한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5배라고 이렇게 믿으시고, 예,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흡수율이 5배. 자, 이 두피는 이 피부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피부가. 그래서 우리 앱솔루트가 전달 기술 테크놀로지로 이렇게 세종대왕상을 받았잖아요. 두피는 더 전달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피부가 더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전달하기가 더 어려운데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쓰더라도 예, 전달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애터미 루트 바이탈은 5배입니다, 5배. 예, 좋은 것도 당연히 많이 들어갔지만 흡수율이 5배나 됩니다. 이게 바로 전달 기술인데요. 예,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리 쇼핑몰 홈에 들어가게 되면 예, 전달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예, 5배. 그래서 전달 기술이 흡수율을 5배로 높인 겁니다. 아울러서 좋은 성분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씨앗에게, 모유두 세포에게 좋은 성분들을 이렇게, 리포존 기술을 이용해서, 공법을 이용해서, 예, 전달 5배의 흡수율을 높였다라고 하는 거. 예, 흡수율 5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스마트 바이옴입니다. 스마트 바이옴. 두피 환경인 거죠. 예. 그러니까 머리카락 씨앗이 잘 자라는 데는 직접적으로 그 씨앗에게 성분을, 좋은 성분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토양도 중요하잖아요. 두피 토양, 그게 바로 스마트 바이옴인데요. 스마트 바이옴 그러면은 우리가 그 뭐죠? 예, 마이크로 바이옴 생각나잖아요. 장의 환경이 마이크로 바이옴이듯이 두피 환경은 스마트 바이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스마트 바이옴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능성이 되게 되는데요. 다른 회사들은 이 스마트 바이옴 하나 들어갔다고 막 자랑하면서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흡수율 5배에다가 플러스 스마트 바이옴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 카페인까지 이렇게 기능이 왕창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가격은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특징으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스마트 바이옴인데요. 근본적인 케어가 될수 있는 거죠. 예, 지속적으로 두피 환경을 계속 유지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예, 탈모에 근본적인 케어를 해 나가는 거죠. 예, 세 번째 특징이 카페인입니다. 예,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카페인이 들어간 샴푸는 기능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카페인은 거기 DHT라고 하는 이게 그 모공 모낭을 세포하는 모낭을 파괴하는 그 성분이라고 합니다. 모낭을 파괴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탈모를 일으키는 놈이 DHT인데요. 요 DHT를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카페인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들어가게 되면 기능성 샴푸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 애터미에는 바로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페인.
예, 스마트 바이옴, 예, 다섯 배 흡수율, 요게 우리 루트 바이탈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절대 품질을 자랑할 수 있는, 예,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셔서, 예, 만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달할 때, 우리가 전달할 때, 탈모에 뭐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시죠? 우리 그 국내 최초로 두피에 전달하는 기술이 들어간 우리 루트 바이탈 한번 써보시면 어떠세요? 이 우리 그 루트 바이탈에는 그 피부에 두꺼운 피부에도 이렇게 전달하는 국내 최초의 전달 기술이 들어갔는데요. 흡수율이 다섯 배나 됩니다. 그리고 두피에 머리카락에 좋은 성분들이 공급이 됩니다. 또한 그 스마트 바이옴이라고요. 그 두피 환경을 이렇게 좋게 해주는 그 미생물 환경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게 저희 루터 바이탈 제품입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탈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루터 바이탈을 전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애터미에는 루트 바이탈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샴푸 라인들이 있는데요. 예, 인텐시브 라인이 있고요. 한방 라인이 있고, 스칼프 라인이 있죠. 예, 그리고 생모단수 이렇게 있는데요. 조금 각각의 또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루트 바이탈을 추천해 드리면서 저처럼 이렇게 탈모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두피에 저 같은 경우는 그 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두피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한방이나 스칼프나 또는 인텐시브 라인을 같이 권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뭐 루트 바이탈 대신에 다른 걸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방 라인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이렇게 보습 성분을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보강해 줄 수가 있고요. 한방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향이라든지 이런 게 좋잖아요. 그리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적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저렴한 걸 원하신 분 같은 경우에 한방 라인으로 추천해 볼 수가 있고요. 스칼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렌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예, 모공을 이렇게 청소하는 기능이 아주 좋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 그죠? 예. 뭐한 3, 1, 2회 내지는 3, 4회. 지성 같은 경우에는 3, 4회지만 건성이나 뭐 중성 같은 경우에는 1, 2회 정도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클렌징 기능이 뛰어나죠. 인텐시브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단백질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상된 모라든지 머리카락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효과를 보고자 할 경우에는 인텐시브 라인을 권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은 예, 또 다음 기회에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런 라인이 같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트 바이탈은 샴푸 헤어팩 앰플로 되어 있는데요. 예, 샴푸 같은 경우에 예,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두피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죠? 예, 마사지 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브러쉬 같은 거 이용해 저도 이제 브러쉬를 이용하고 있는데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피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듯이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예, 헤어팩 같은 경우에 예, 그죠?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두피에 바르는 팩이 되겠죠. 예, 여러 가지 린스라든지 컨디셔너 이런 기능들을 트리트먼트 기능들을 한꺼번에 다 모으고 있고요. 엉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두피에 바르는 팩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 뭐죠? 예, 세면대에서는 이제 나와서 이제 세면대에서는 이렇게 2단계로 이렇게 되겠죠. 팩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말리시고 예, 앰플을 바로 뭐 사용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다니면서 적절할 때 필요할 때 이렇게 앰플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집중적으로 탈모가 고민되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앰플 같은 경우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뒷면을 보게 되면 돌리도록 돼 있죠. 오픈하고 클로저로 돼 있게 돼 있고요. 오픈해서 그연 다음에 뒷부분을 누르게 되면 액체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탈모가 고민되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문지르듯 계속 두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되고요. 다 쓰시고 나셨을 때는 클로즈해서 이렇게 잠가 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앰플까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세트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요. 52,000원입니다. 52,000원이고요. 가격적으로는 낱개로 사는 것보다 아마 400원 정도 아마 이익이 될 겁니다. 근데 낱개로 사게 되면 아마 PV를 다 합치게 되면 19,700포인트인데요. 세트로 사게 되면 포인트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25,000포인트입니다. 25,000포인트로 왜 정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10개를 팔면 25만이고 100개를 팔면 250만이잖아요. 좌측에 100개, 250만, 우측에 100개, 250만 하면 판매사 갑니다. 그래서 아마 25,000포인트로 정하지 않았나,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루트 바이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정말 전문적인 그런 내용으로 오늘 루트바이탈 헤어 세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해드릴까요? 네, 그러면 강의 들으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나 또 써보신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해보실까요? 이것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체험이 없으실까요? 아, 네, 김지현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김진입니다. 이 제품을 썼을 때 느낌은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향이에요, 향. 향이 약간 숲속에 들어와 있는 약간 상쾌하고 개운한 그런 향이거든요. 이 향에 있어서 호불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시원한 쿨링감이 있었어요. 두피팩을 쓰고 나면은, 그 한동안 되게 꽤 오래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세 번째는 그 최근에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광고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우리 앰플, 이렇게 뚜껑 뽑아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바르는 앰플, 이 되게 많이 타사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아니면은 안 썼을 텐데 애터미에도 이런 앰플이 나와서 썼는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피부도 앰플이나 뭐 세럼이나 그런 좀 영양을 즉각 줄수 있는 제품을 피부에는 바르지만 두피에는 영양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기껏 해봤자 먹는 영양제 정도, 뭐 콜라겐이나 비오틴 정도. 근데 직접 발라서 즉각적인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그게 이 앰플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콜마. 저는 콜마라서 더 신뢰가 갔거든요. 그 콜마에서 우리 앱솔루트 화장품 애터미에서 나온 앱솔루트 화장품이 어떤 기술을 특허를 받았는지 대상을 받았는지를 아신다면은 이 샴푸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앱솔루트 화장품에 들어간 그 기술, 전달 기술이 우리 샴푸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두피가 저는 피부보다 두껍다 이렇게 해서 우린 피부는 되게 말랑한데 두피는 그래도 뼈가 있고 해서 뭐좀 두꺼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피도 아무래도 항상성이라고 해가지고 나랑 좀 맞는 성질이 아니면 다 밀어낸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은. 그랬을 때 피부도 그렇지만 두피는 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피에 더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달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신박했고 기발했고 우리 얼굴에 있는 피부에만 그렇게 접목시킬 줄 알았더니
와, 콜만은 정말 대단하다. 네. 그래서 다른 타사 그런 제품들도 뭐 좋은 제품이 있겠지만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정말 내 두피에 흡수가 잘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기술력이 있다는 거는 진짜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 애터미의 특별히. 그래서 다른 타사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믿음이 잘안 가는데 애터미라는 기업을 제가 신뢰해서 그런지 더욱더 그 기술이 너무나도 대단한 기술이다. 그리고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걸 꾸준히 써본다면은 그 모발 빠지는 양이나 이런 게다 현저히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탈모 예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20대 초반에 뉴 땡땡이라고 그 다른 네트워크 있죠. 거기 하는 언니가 지인 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들었던 강의가 지금도 생각나요. 두피를 하루라도 젊을 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두피도 피부라고 두피가 이렇게 늘어지면은 피부가 아무리 여기서 어떻게 해도 당연히 처질 수밖에 없고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그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그때라도 정말 관리를 할 걸. 근데 지금 깨달았을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해서 더 동안이 되어야겠다. 탄력 부분에 대해서, 지쳐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 그 강의 내용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훈 사장님, 또 여러 가지 체험한 것도 얘기 잘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거, 이 두피가 피부에, 우리 얼굴 피부에 그 연장이라는 거, 이게 두피는 그냥 별로 피부하고 상관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피부로 돼 있고, 우리 이번에 나온 그 제품이 두피를 굉장히 강조한 것 같아요. 두피 헤어팩, 두피 앰플, 막 이렇게 나와. 두피를 꼭 써붙였잖아요, 제목에. 그래서, 두피, 저기, 흡수율이 5배라는 거. 오늘 강의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걸 세트로 다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머리 부분에 땀이 많아서, 며칠 전에 이상하게 이 머리 뒤통수 쪽에 그렇게 막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땀띠가 났는지 하여튼 가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맨날 긁을 수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상처 날것 같아서 이 두피 헤어팩 있잖아요. 헤어팩 말고 앰플을 갖다가 막 뒤에다 바르고 손으로 싹 문질렀더니 조금 있다 그냥 금방 거기 가려운 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저기, 효과 너무 좋다. 머리가 가렵거나, 뭐, 하여튼 무슨 이유에선지, 땀띠가 나서 일인지, 더 비듬이 있어서 그러든지, 하여튼, 이 가려울 때, 이거를 발라주면은 금방 가라앉는다는 거,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적인 것은 또 처음 봤습니다. 네. 열심히 저도 쓰고 있고요. 너무나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실 분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먼저 하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두피 헤어 케어 전문 샴푸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들었는데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에 아침에는 좀 영양을 넣어주는 샴푸를 쓰는 게 좋고, 이제 저녁에는 깨끗이 세정을 해주는 샴푸를 쓰는 게 좋다고 그런 강의를 듣고, 그러면은 우리도 아침에는 앱솔루트 샴푸를 쓰는 게 좋고, 저녁에는 스칼프 케어 샴푸를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루트바이탈 같은 경우에는, 앱솔루트 샴푸하고 스칼프 케어 샴푸의 장점을 다 모아놓은 샴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장점을 다 보고 싶고, 또 이렇게 저렇게 각각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이 루트바이탈 샴푸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서상현 사장님 강의처럼 이게 흡수도 더잘 되고 하니까 그리고 탈모 예방뿐만 아니라 머리가 진짜 나는 경험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머리도 나고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전달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이 앰플이 너무 편해요. 그리고 제가 또이 앰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효과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앰플을 저는 국소부이기 때문에 우리 아시다시피 이 스팟 콜렉터 있잖아요. 이 스팟 콜렉터도 이 앰플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끝이 이렇게 위에 뿅 누르면은 이게 나오고 국소 부위 이렇게 바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요 우리 루트바이탈 앰플도 뿅 나오고 국소 부위를 바르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넓은 부위에 바르길 원하시는 분한테 이거를 샘플링을 해주려다 보니까 이걸 또 누르고 바르고 누르고 바르고 하다 보니까 막 넓은 부위를 이렇게 막 문지르다 보니까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몇번 눌러놓고 몇번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그냥 우리 로션도 그렇잖아요. 몇번 찍찍 누른 다음에 전체 얼굴 문지르듯이 좀 넓은 부위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몇번 이렇게 발라놓고 손으로 이렇게 좀 마사지를 이렇게 넓게 문질러 놓으신 다음에요. 이제 빗을 하나 갖고 다니셔요. 요렇게 폭신폭신한 빗, 다이소 가면 많이 팔잖아요. 한번 이렇게 빗어 드리면서 이렇게 톡톡톡 부드럽게 두드려, 뭐 너무 세게는 두드리지 말라고 그때 스타마스터님이 강의하셨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서 넓은 부위에는 그런 식으로 샘플링을 하고 안내를 하면은 좀 꾸준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부위가 넓은 분 같은 경우에 요걸로 다 문지르라고 하면은 좀 너무 힘들어서 꾸준히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팁 하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경 사장님이셨나요? 네, 제철하네요. 저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거 나오자마자 구입을 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일단 샴푸, 거품이 굉장히 미세하고, 아까 김지윤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불호가 없이 다 좋아하는 향기예요. 진하지 않아요. 아주 은은하거든요. 거품도 약간 달라요. 제가 앱솔루트 샴푸를 썼었는데, 그 향기도 엄청 좋아해요. 근데, 똑같이 이제 거품이 풍성하게 나긴 하는데, 앱솔루트 샴푸 같은 경우에는 좀 거품이 뭐라 그럴까, 좀 마디게 난다 그러나? 이렇게 좀, 이렇게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요거는 좀 투명한 거품이에요. 훨씬 더 가벼워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막 광고를 너무 많이 하니까, 타 제품을 그 앰플을 써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앰플하고, 색상도 그 케이스가 똑같아요. 그렇게 크기도 똑같아. 제가 한번 썼는데 진짜 한 3일 썼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엄청 조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몇번 하다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내가 잘못됐나 하고 막 돌리고 막 던지고 막 뜯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용량이 정말 한 3일 쓰니까 없어졌어요.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한 5개를 사가지고 써봐야 되나 이럴 때쯤에 우리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거 코미디 하시는 분, 개그 우먼이 광고 엄청 해요. 지금도 엄청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애터미 제품이 훨씬 양도 많을 뿐더러 더 시원하거든요. 요거 광고를 더 해야 될것 같아요. 많은 사람한테 제공해야 될것 같고, 또 제가 또 이걸 좀 온라인에서 이렇게 막좀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런 정보를 들었었어요. 카페인 성분 커피 샴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탈모를 예방된다 해서 제가 사실은 만들고 싶었는데 게을러서 안 만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커피를 그냥 일반 샴푸에 넣어요. 그래서 물하고 몇대 몇의 비율로 해서 같이 섞어서 그걸 사용하게 되면 탈모가 예방이 된다. 훨씬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저는 그 관심이 없어서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읽어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서상희 사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시면서 들어보니까 우리 제품에는 카페인 성분이 들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굳이 물몇대몇 해가면서 카페인 들어있는 그냥 뭐그 커피를 넣어가지고 또 만들 필요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헛된 짓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구입해서 쓰고 있는 루트 바이탈을 계속 쓰면은 효과를 확실하게 보겠구나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온라인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소문들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제품 하나, 콜마에서 나오는 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부응하는 이 제품을 쓴다면은 탈모 예방되고 속도가 저하되고 저같이 이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정수리 탈모가 있어서 사실은 이 머리를 기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수리는 좀 괜찮아졌는데 좀요 앞으로 왔어요. 가르마를 탔다 보니까 요것도 조만간에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 네네. 뒤에 저 한마디 사장님? 네. 네네. 저도 이 바이탈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리즈별로 다 있어요. 네. 집에 제 방에다가 저만 쓰려고 앱솔루트 라인과 그리고 또그 인텐시브 라인과 네, 바이탈 라인과 이렇게 해가지고 제 방에다가 놓고 쓰고 있습니다. 예. 네. 저만 쓰고 있는데, 제가 체험을 해본 결과는, 저는 번갈아가면서 씁니다. 그 아까 부자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아침에는 뭐가 좋고, 저녁에는 뭐가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를 하면서 했는데, 이걸 한 번씩 바꿔서 사용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스칼프가 너무 쿨링감도 있어서, 네, 비듬도 없애주는 그 것도 있어서 스칼프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앱솔루트랑 인텐시브를 한꺼번에 같이 쓸 때가 있어요. 조금씩 섞어가지고 반반 짜가지고 해서 같이 사용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탈은 계속 하루에 두번 정도는 제가 쓰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쓰는데 너무 좋고요. 진짜 아까 김진 사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약간 매료가 된것 같아요. 향에 매료가 돼서 이 향을 계속 맡고 싶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피가 시원한데 향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 모발이요 좀 굵어졌어요. 예, 네, 굵어졌고 예, 네, 좀 힘이 있어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효과가 좋네. 그리고 저는 제 방에다가, 그 생모 단수랑, 예, 앰플이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생모 단수를 이렇게 뿌리고 나가서 마르고 나서 나중에, 한 번씩 이렇게 앰플을 발라가지고 또, 예, 틈날 때마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 또 머리를 감고 나서 네, 조금 이제 말릴 때 생모단수를 한번 뿌린 다음에 이렇게 말리거든요. 영양분이 조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네, 두피도 요즘에 네, 간지러운 거나 이제 두피 열감도 조금 적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두피에 뭐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좁쌀 같은 게막 조금씩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좁쌀 같은 거를 막 잡아뜯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것도 거의 없어졌고 예, 머리 빠지는 것도, 예, 현저히 줄어들고 해가지고, 제가 머리 감을 때마다 너무나,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효과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애용하고 있고요. 사장님들도, 그런 방법도 한번 추천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진 사장님은 꼭전 사진, 후 사진, 전후 사진을 비교해서 볼수 있게 꼭 사진 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사원 외치면서 끝낼까요? 잠깐만 끝내시기 전에 네. 제가 강의 수업 듣고 이렇게 캡처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우리 쇼핑몰에 있는 설명이 있잖아요. 네. 쇼핑몰의 루트 바이탈 설명을 보니까 우리 쇼핑몰에 있는 설명이 훨씬 더 사실은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제대로 알았으면 우리 쇼핑몰에 있는 걸 캡처했을 텐데. 예, 훨씬 더 우리 쇼핑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시고 어차피 한번 설명 들으셨으니까 그래도 조금 기억에 남아 있을 때 쇼핑몰을 꼭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제가 카톡방에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분이 참 설명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올렸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동영상까지 하나 더 보고 이렇게 주무시면 이왕 하신 거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잘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사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예! 사원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존중한다. 존중한다. 믿음에 예,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감사합니다. 아자,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